안녕하세요. 금융정보 이슈를 알려드리는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 AI 비서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 타임태그로 원하시는 내용 빠르고 편리하게 찾아보세요. 상담은 월스트리트 지사 카카오 채널로 이용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착한 실손보험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원에 가지 않아도 나날이 오르는 보험비로 고충을 겪고 있는 A씨. 똑같이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험비 인상률이 줄어드는 B씨. 둘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바로 착한 실손으로 전환했기 때문인데요. 착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좋다는 착한 실손보험. 과연 무엇일까요? 착한 실손보험이란 2017년 4월 1일부터 과잉진료가 우려되거나 보장 수준이 미약한 3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하여 종전상품 대비 보험료 수준이 약 35% 저렴한 현재 실손보험을 말합니다. 착한 실손보험의 장점. 보험료가 종전상품 대비 저렴합니다. 갱신 시 보험료 인상폭이 적습니다. 무사고 할인됩니다. 통원 시 면책기간이 없습니다. 착한 실손보험의 단점. 자기부담금이 10%에서 30% 발생됩니다. 15년 후 재가입 시점의 상품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기존의 실손보험을 유지해야 할지 아니면 착한 실손으로 전환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월스트리트 지사 채널 카카오 플러스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가입한 연도를 기준으로 실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의 실비가 어디에 속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확인하신 후 현재 가지고 있는 실비를 유지할지 말지 비교 분석한 후 결정 내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착한 실손보험 전환 방법. 신규 가입 시에는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규 가입이 아닐 시 저희 월스트리트 지사 쪽으로 연락 주시면 착한 실손보험으로 전환 요청 도와드리겠습니다. 착한 실손보험 전환 프로세스는 고객센터 전화와 방문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두 가지 동일하게 심사 신청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전환용 실시계약서 작성하면 완료됩니다. 착한 실손보험의 유의사항. 원데이 클로징, 해지와 실비 전환 가입을 당일에 끝마쳐야 합니다. 업무가 종료되는 6시가 넘어가면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계약 담당자. 손해보험사는 대리점이 바뀌더라도 처리 가능한 회사가 많지만 생명보험사는 계약 담당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처리되는 회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전 계약이 생명보험사 상품이라면 현재의 담당자를 통해 전환 계약을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모든 계약이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상의 의료비 1,000만 원 보장은 전환 계약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 실손보험과 착한 실손보험이 동일한 보장 수준이어야 가능합니다. 보장 만기가 짧은 실비는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보장 만기 기간이 짧은 상품은 잘 유지하다가 건강할 때 착한 실비로 재가입하는 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착한 실손보험 전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 실비뿐만 아니라 가족, 지인 실비 검토 받고 싶으신 분들은 네임카드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순차적으로 친절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본 영상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 댓글 상담문의 남겨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정기적으로 유용한 정보 제공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플러스 에셋 월스트리트 지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